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촉발된 충북도의회 여야 대립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대화는 아예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예결위원장 양보를 거부한 새누리당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예결위 불참을 선언하며 불거진 도의회 갈등. 새누리당은 이번 일을 새정치민주연합이 후반기 원구성 전초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루 만에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걸 무기매해가지고 이렇게 군인들이 속해 있는 의회 전체를 불신하고 되는 건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교통정리를 못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놓고서 이제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아예 부탁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까지 맞물려 있어 도의회 대립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의 경우도 새누리당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현안 예산을 다룰 사령탑을 내줘야겠냐는 의견이 의회 밖에서부터 제기돼 양보 불가의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 대표를 통한 대화는 중단된 채 양당 모두 격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중재 수단도 없고 협상안 마련도 쉽지 않아 파행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